그러면 이번에 예. 조정 대상 지역의 규제가 어떻게 강화가 됐는지 다들 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우와 현우의 경제 짚어보기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매번 코너가 막 생겨요. 네, 자꾸 새로운 코너가 생기는데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그 이번 부동산 대책의 보도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예, 예. 친절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한다면 가장 덜 매운 맛이잖아요. 덜 근데 덜 매운 맛의 기본적인 이 매운 맛이 약간 더 매워졌습니다. 살짝 더 매워진 거예요. 기존에는 주택가격에 구간 없이 그냥 LTV, 그러니까 집값의 60%까지 대출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집값이 5억이든 10억이든 5억이면 3억까지 대출이 되고 10억이면 뭐 6억까지 대출이 됐었는데 네. 이게 조금 더 강화가 됐어요. 네. 9억 이하분, 그러니까 9억까지는 집값의 50% 대출이 나오고 만약에 9억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만 정을 구간을 잘라서 잘라버렸고 예, 그렇게 대출이 되다 보니까 네. 아, 예전보다는 대출이 좀 더 대출 금액이 좀 덜 나온다. 네. 똑같은 집값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이 네. 좀 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억 원의 주택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9억 원이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의 50%를 대출해주고 예. 그리고 그러면 9억 원 이하의 50%면 4억 5천. 오, 계산 역시 잘하시네요. 그리고 나머지 네. 1억의 30%는 대출을 받으면 3천만 원. 그렇죠. 그럼 4억 5천 그러면 더하기? 그러면 4억 5천 더하기 3천, 4억 8천 예. 까지만 된다. 근데요? 전 문과입니다. 네. 이런 계산을 해요. 4억 8천만 대출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10억짜리 집이었으면 6억까지. 6억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모자라는 이 돈을 어떻게 한 1억 2천 정도가 네. 대출이 훈훈이잖아요. 네, 조이게 된 거죠. 야, 근데 네. 실수요자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왜 조정 대상 지역의 금액을 이렇게 줄인 거예요, 대출을? 아, 우리 도박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그런 거 하잖아요. 1억 받고 뭐 1억 더, 뭐 1천 받고 1천 더 막 이러면서 네. 계속 가격을 올려요. 판돈을 네. 키우는 게 사실은 돈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마찬가지인데요. 아, 집을 살려고 여기가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네. 좀 넉넉하게 집을 갖고 돈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돈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려는 수요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대출 한도를 넉넉하게 주다 보면 판돈이 커지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가격이 올라가서 네. 10억짜리 집이야 나는 어차피 생각지도 않았어라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5억짜리, 6억짜리 집들이 막 동달아 오르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그렇죠. 투자 수요나 투기 수요들의 대출을 좀 줄여서라도 네. 이런 이 판돈을 키우는 걸 좀 막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 수요와 투기 수요를 막고 실제로 집이 필요하신 서민 실수요자들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넓혀주자 상대적으로 네. 이런 개념인 거죠. 투자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수요자를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예. 이렇게 바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기준이 뭐예요? 사실은 나도 서민이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 주택시장에서 얘기하는 서민 실수요자의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딱 세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요. 네. 일단 무주택 세대주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부가 맞벌이라고 한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사려는 집값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5억 원 이하여야 되고 네.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는 좀 집값이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6억 원 이하.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 경우에 서민 실수요자라고 부릅니다. 9억 원 이하에는 50%까지밖에 대출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서민 실수요자는 여기에서 10%포인트 더, 그러니까 60%까지 대출이 됩니다. 되는군요. 그러니까 서민 실수요자 아까 그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네.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집값의 60%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60%라고 해도 약간 조금 뭔가 아쉬운 게 있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뭐 이게 더 좋은 더 이렇게 더 빌릴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예, 좀 더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최대 70%까지 받을 수는 있어요. 이게 뭐 편법이나 불법은 아니고요. 네. 오히려 나라에서 해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금자리 론이라든가 네.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 이걸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네. 이 정책 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 원 이하의 집을 사게 될 텐데 여기에서 예. 70%면 3억 5천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정책 대출은 뭐 10년부터 30년까지 고정금리로 상환되게 되기 때문에 진짜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이라고 보시면 디딤돌 대출 들어본 거 같아요. 보금자리론 이런 그렇지. 게 근데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지 않을까요? 기준이? 디딤돌 네. 대출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까다롭죠. 네. 그리고 뭐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서민 실수요자 요건을 다
충족하면 거의 대부분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기존의 대출이 있어도? 네, 보금자리론은 갈아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이렇게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요게 둘 다 충족하는 경우에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요게 된다, 이 대출이 나온다 그러면 집값의 70%는 대출이 가능한 거니까 지금 집을 사려고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건 장기 고정금리니까 이런 것들은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셔라 이런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네. 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건 뭐냐면 3억 원 이상 주택을 사게 되면 이 집을 마련하는데 돈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이냐, 뭐 대출이냐, 뭐 상속받은 거냐 이런 것들. 이런 게 기존에는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3억 원 이상을 취득할 때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6억 원 이상짜리 집을 취득할 때 썼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3억 원 이상 주택이면 무조건 써야 되는 걸로 조금 더 강화가 됐습니다. 많이 강화됐는데. 네.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기준이 3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생각해 보시면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 3억 원 미만짜리 주택은 사실상 찾기가 거의 힘들죠. 그렇죠. 이 정도의 주택은 뭐 투기 과열 수요가 손을 대지 않을 만한 정말 이제 저가의 주택인 거고 3억 원 이상의 주택이면 진짜 웬만한 주택은 다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3억이라는 기준은 뒀지만 대부분의 주택, 조정 대상 지역, 즉 규제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여기에 집을 살 때는 웬만한 주택이면 전부 다 해당이다. 다 해당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내야 돼요. 네. 근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자세히 써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더 자세히. 그 양식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양식이 좀 강화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번에 2.20 부동산 대책 때문에 강화된 건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 이게 이제 개정되면서 개정되면서 마침맞게 여기에 강화가 된 겁니다. 이번 달부터 강화가 된 건데 여기에 보면은 기존에는 돈을 물려받아서 집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상속받은 상속자산 혹은 증여자산으로 집을 삽니다라고 요 정도만 썼으면 되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물려받았냐? 할아버지냐? 할머니냐? 아버지냐? 어머니냐? 왜?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이 탈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전에 이제 보도해드린 사람들도 있는데 부모님한테 사실상 물려받은 5억이 있는데 미성년자가 5억을 취득을 했는데 이걸 부모님한테 이렇게 바로 받으면 걸릴 것 같으니까 다 일가 친척한테 나눠준 거예요. 엄마가 이제 뭐 고모나 이모한테 쓱 나눠주고 이들이 조금씩 통장에 이러면 모르겠지. 그러나 우리나라 국세 시스템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다 분석해내는데 이게 워낙 그런 편법들을 자꾸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막아버린 거죠.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현금 등 기타 자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현금으로 하든 대부분 이제 현금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타 자산 중에 금괴. 그렇지. 뭐 아니면 뭐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들. 사실은 그렇죠. 금괴를 예전에 할아버지가 30년 전에 사 놓은 걸 장롱 속에 묻어 놨다가 그래, 그럴 수 있잖아. 이걸 손주한테 몰래. 그렇지. 이거 탈세잖아요. 근데 뭐 할아버지가 뭐 열심히 모아둔 돈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물려주면 되는데 그렇죠. 자꾸 탈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타 자산 써라. 금괴? 가만 있어 봐. 증여세 신고된 거에 금괴는 없는데요? 이러면 꼼꼼하게 세무조사도 하겠다. 조금 더 촘촘하게 스크리닝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 건 탈세 때문이라고? 그렇죠. 탈세? 그럼 외로운 없어요? 거의 이제 그게 집중적인 겁니다. 주된 이유죠. 탈세가. 도대체 미성년자가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러게요. 맞죠. 그러면 이제 물려받은 게 거의 명확한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제대로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고 그걸로 집을 사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 탈세나 탈법은 이 반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요. 투명해지겠네요. 투명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가 됐다. 네. 아니 지금 조정 대상 지역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넓은데
그래서 더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네, 조금 더 확대가 됐습니다. 요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이 몇 군데가 더 있는데요. 네. 아, 이게 이제 최근 집값이 좀 급등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기준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거죠. 사실 아까 그 말씀하신 지역 보면은 이미 다 올랐죠. 웬만한 어? 웬만큼 뭐 언론에서 많이 이름이 나왔던 맞아요. 지역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확대가 된 거죠. 고기 부분을 좀 지정을 한 건데요. 보통 아. 이제 수원의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네. 그다음에 아. 안양의 만안구, 네. 그리고 의왕시, 의왕시. 이 다섯 군데가 조정 대상 지역. 조건은 되는 근데 가만 보자 여기가 왜 올랐지 보니까 네. 거의 2주 만에 막 2%가량 급등을 했어요. 원래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네. 교통호재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새로 그렇죠 그렇죠. 과연 이런 게 사업성이 있느냐. 네, 그래서 맞죠? 미리 꼼꼼하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합니다. 이게 예타가 굉장히 꼼꼼하거든요. 네. 꼼꼼해서 웬만해서는 통과가 안 되고 있다가 통과가 딱 되면 야 여기에 이제 지하철 들어서는구나. 라고 확정이라고 보면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돼요. 확정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가는 거죠. 희한하죠. 네. 아. 왜냐하면 거기 지하철이 이미 생기면 네. 그 가격이 다 반영된 거니까 네. 우리가 사실 이제 시세라는 건 미래의 기대도 다 반영한 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집값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저기를 선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수요들이 늘 있는 거죠. 위험하기도 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이미 엄청 올랐나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거예요? 그래.